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잘 해석해 보시죠.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나눠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장부터 열어볼까요? 일장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싣고 움직인 상위단의 종목 리스트에서는 어떠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기아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토톱,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주의 포진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 계속 이슈 안고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차지하긴 했는데, 다섯 가지 특징 좀 잡아 주실까요?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만한 믿음직한 거래 대금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수 전고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어찌 본다면 소심하게 시장을 좀 간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종합주가지수를 기준 놓고 봤을 때 2700포인트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이어서 나타나게 됐다면 사실상 뭐 대세 상승장으로까지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 다소 좀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세 개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로 보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SK하이닉스는 견고하게, 특정 지지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수의 어떤 하락 또는 지수가 다소 주춤했다 할지라도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DRAM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시장에 있어서 조금 계속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배력 강화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말대로라면 어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기존보다 더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하이닉스를 선호하는 그런 좀 양극단의 다소 조금 상이한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론이 HBM3에 대한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이닉스도 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HBM3와 함께 TSMC와의 어떤 협업 이 부분들도 시너지 효과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어떤 방향성 또는 관련된 반도체 섹터 내의 관련주들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국내에 반도체 부흥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기존의 어떤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프로세서를 사실상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주커버그도 한국에 방한을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기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이 프로세서에 대한 어떤 욕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최근 들어서 뭐 AGL이라든지 아니면 뉴로머픽이라든지 아니면 MPU 사실 이것은 90년대에서부터 나온 이론들이고 갑자기 어느 날 새롭게 빵 떠오른 이론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최근 3년 내에 구매하신 스마트폰에는 MPU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MPU라는 것은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즉 인간의 신경망과 같은 방식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 줄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게 역할이 아주 작고 실제 반도체 크기도 매우 작다 보니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또는 팹리시 기업들이 새롭게 프로세스 설계라든지 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들에 있어서 수율을 높인 그런 어떤 생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당분간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유지하셔도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군요. 설명 쭉 들어봤고요. 바로 저 2장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성상 사이즈가 작은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의 상단에 통상 좀 많이 오릅니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여기에도 올라와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세종 메디칼, 아센디오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AI 소프트 중에 강합니다.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하나 꼽아서 본다면 뭐 볼까요? 전반적인 특징은 비추세 구간 내에서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을 꼽아본다면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리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법도 한데 왜 아래야 한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즈 워드 또는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PPT라고 하죠.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뭐 엑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뭐 관공서 부분은 이제 아래야 한글이 보통 다 거의 과독점 구간이고 그 외 것들은 이제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중동이라든지 또는 중국에서 사실상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오피스 유도도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챗GPT를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서 좀 묶여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씩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참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뚜렷하게 새로운 어떤 신기술 또는 뚜렷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최근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캔버스로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소라로 동영상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서화도 역시 그러한 어떤 수순을 좀 밟지 않겠는가 좀 그런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에 따른 어떤 수혜 또는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힌트 부분도 있을까요? 계속 AI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항상 비슷한 결의 질문을 드려요. 이번에는 하드웨어가 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퍼질까 이 관심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포지션이 필요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AI 쪽과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약세입니다. 약세라는 것은 사실상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상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사건을 이제 가져다 전량 사용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또는 뭐 NPU, 온디바이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수준을 놓고 본다면 레벨 1부터 10까지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2, 3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남 쪽에서 지금 뭐 돌아다니시면은 아마 인텔 부스를 보실 텐데 거기 가시면 온디바이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삼성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셔라 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 볼지 시작에 대한 뷰도 공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막판에 변동성 수급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장의 하락도 분명 부담이 됐을 거고요. 내부적으로도 큰 동력은 없는 재료 소강 상태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보냈는데요. 어제 막판의 강제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저PBR 관련주가 유독 강한 시세를 보였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강한 쪽 저PBR 쪽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일단은 한숨 쉬어가는 패턴 보였고요. 리튬주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은 조금 약화된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2월 마무리가 됐을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2642선, 코스닥은 863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월 첫 거래일 대비로 했을 때는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그래도 마무리가 됩니다. 약하긴 했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 장 후반이 그나마 좀 낙폭 만회해가는 과정이었고요. 마이너스 0.37%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대다수의 시간을 좀 하락권에서 보내기는 했습니다. 외국인주의 순매수 전환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었고 약보합권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위클리 만기이기도 하고요. 월말입니다. 윈도 드레싱 효과 있었을까요?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장에서는 매도였습니다. 외국인 6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우리 시장 대응을 했고요. 단, 장 초반에는 천억을 훨씬 웃돌았었는데 매물량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오늘 기관의 매도 공세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특히 기관은 매물 대다수를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팔기는 했습니다만 시장 주도주 성격을 가진 큰 종목들, 그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에 대해서는 매수세 보였다라는 점까지 특징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증권시장의 흐름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막판 좀 변동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기관 매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우위로 확인이 됩니다. 좀 변동수가 큰 거는 유가증권시장이네요. 종목까지 다 본 다음에 수급은 마지막에 월말이니만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보도록 할게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일단은 대기 장세입니다. 2원가량 하락하면서 1331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시 반경에 미국의 1월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물가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 매크로에 대한 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다음 달에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관련된 이벤트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종목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군의 흐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막판에 삼성전자 빨간불 키면서 마무리, 하이닉스는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오늘 강한 종목 한다면 장중 내내 기아 보셨을 겁니다. 5.78%의 상승세가 보였고요. 오늘장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막판에 다시 한번 빨간불 들어올리면서 1%대 상승 25만 원 선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이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는 조금 약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셀트리온도 5%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PBR 관심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 KB금융 등도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막판에 오늘 어떤 변화 있었을까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한 번 더 힘을 내는 막판장이었네요. 에코프로 BM이 4.1%, 에코프로가 5% 이상의 오름세 보였고요. 오늘 알테오젠도 약간 쉬어가고 셀트리온 제약도 쉬어갔지만 오늘은 그 자리를 HLB가 대신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위클리 만기도 하고 오늘 월말입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직계가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중 대부분 매도 우위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외국인의 포지셔닝은 마무리가 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한 번 더 매물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쪽에서 막판에 집중적으로 산 섹터가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이쪽으로 확인된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어느 쪽에 매물이 종목군으로 봤을 때 들어왔는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일단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월보다는 숨을 돌릴 수 있었던 2월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또 지나오다 보니까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2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의 마무리까지 점검해 주시죠, 위원님. 일단 이번 한 주 다들 고생들을 네. 좀 많이 하셨지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본다면 정고점대에서 계속적인 돌파 시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개인들은 사실상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물타기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종합주가지수 2650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아래 등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은 특정 섹터,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쪽의 수급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좀 안정권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 특별한 어떤 악재라든지 호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다음 주 만에 하나 2700포인트대를 돌파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게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최근에 손실을 보신 분들 또 최근에 보유 종목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셔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가장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어떤 등락 움직임까지 함께 결정이 되고 있으니 그 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수급이 쏠리는 그런 어떤 모습도 나타나니까 반도체가 약하면 자동차, 자동차가 약하면 반도체, 둘 다 강하면 반도체. 자, 이런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장 대응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700 가능할까요, 위원님? 2700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3000도 아닌데 괜히 설레네요. 그래도 한번 가늠 보지 않을까요? 가늠 본다.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 지금 털어내기에는 손실 규모, 그러니까 손실이라기보다는 수익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 이런 말이 그렇지만은 소위 끌어모기 위해서 예, 뭔가 추격 매수를 불러일으키고 다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2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뭔가 속임수를 좀 한번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늘 그래왔듯이 네, 한번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흐름들 잘 저희는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위원님의 관심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이제부터는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질적인 문제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율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수율에 있어서는 그리 뭐 안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HBM3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규 설비 그리고 신규 생산 그리고 새로운 스펙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반도체다 보니까는 그에 따른 어떤 수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의 상장사는 사실 몇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고영이 그래도 시장에서 큰 이목을 끌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략적인 목표가는 2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오늘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계속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짧게 요것만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반도체를 담아주셨는데 가장 네. 뭐 수익률 안정적으로 뭐 잘 달려가고 있는 종목 한다면 저희가 뭐 SK 하이닉스 빼고는 한미반도체를 요즘 빼놓을 네. 수가 없잖아요. 하루만 조금 조정이어도 불안하실 요즘 오히려 하루가 그리고 기회일 수도 있는 요즘. 그래서 오늘자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미반도체 오늘자리에 대해서는 큰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상 추세 매매를 하신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셨다면 한미반도체는 사실 끌고 가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뭐 어마어마한 시세를 이미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긴 한데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직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고 정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체가 존재하는 나도 반도체, 나도 이제 뭐 뉴럴 모픽을 할 것이고, 나도 NPU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전에 2차 전지 때처럼 뭔가 너도 나도 뭐 다 뛰어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니만큼 추세 매매로서도 아주 양호하다 보여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쯤에 최소한 92,000원대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2,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항으로서 일단 매도하고 한 번 좀 물러나가지고 재매수 시점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힘줘서 많이 드려봤습니다. 거래대금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잘 끌어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봤고요. 저희 AS 겸해서 한미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추세 그리고 92,000원 라인선까지 제시를 또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픽으로는 고영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이번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공급 기업을 소개시켜주셨는데요. 반도체의 주도력, 3월까지도 기대를 해보자 관련주로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계시다는 점 한 번 더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2월 마지막 거래일 마침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 초 대비 좋은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마무리가 된 2월이었는데요. 3월은 보다 더 활기찬 봄날을 시작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